참 기분 나쁜 코너킥이거든요. 그렇죠. 저런 것들은.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올라갑니다. 헤딩! 자, 왼쪽에 볼이 살아있는데, 아, 다시 굴절되고 김창수 걷어냈습니다. 자, 홍동 상호 다시 왼쪽에서 가운데로. 아디! 자, 돌아서 슛!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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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동점 김동진! 아, 김동진 선수! 네, 네. 얼마만에 꿀맛을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진 선수! 올 시즌 내내 만고생했던 김동진의 마음의 선물입니다. 자, 아, 지금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부산의 수비가 걷어내는 것이 좀 어설프게 걷어내는 것이, 아, 결국은 중앙으로 가운데다 우겨놓는 볼이 김동진 발에 걸렸고요.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태클, 김동진이 아주 침착하게, 자, 왼발 슛. 아디의 슈팅이 이제 굴절이 됐고, 자, 김동진의 슈팅이 나오면서 1대1 동점. 네, 아디의 볼 패스 수비가 대안하고 경합을 하는 순간에 태클이 들어가는데 좀 못 미쳤고요. 그렇죠. 태클하고 흘러나오는 볼이 김동진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오면서. 그렇습니다. 전상국밖 다리살을 집어넣는 김동진 선수의 그 동점골이에요. 네, 김동진은 오늘 날개가 있었으면은, 서울 월드경기장 한 바퀴 좀, 휑하니 날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벌벌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반전 끝나고 나서 부산이 1대1에 앞서 있을 때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절박함 하면 사실, 김동진 선수도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2군에서 있다가 김동진 선수 모처럼 풀타임 출장하면서 또 동점골까지 만들어내게 됐는데, 바로 이거죠. 이제 동점골을 만들면서 그동안 K리그에서는 6년 6개월 만에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세리머니까지 보여줬는데, 김동진 선수의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내 짓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제가 프로 입단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은 처음이에요. 다시 신인의 자세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2군 리그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어쨌든 그동안 K리그에서도 뿐만 해서 모든 것 포함해서 가장 힘든 시즌을 겪고 있다는 김동진 선수의 표현인데,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이전의 옛 모습, 어떻게 보면 한때는 이용표 선수와 경쟁까지 했던 김동진 선수거든요. 김동진 선수의 부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